fucking drunk.탤런트 김지영 별세 궁금증 알아보기. 오늘은 탤런트 김지영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탤런트 김지영 별세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탤런트 김지영은 과거 희귀병으로 몸에 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20세도 넘기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등이 부풀어 올라서 별명이 곱추나 낙타 등이었다고 하네요. 결국 유서만 수차례 쓰면서 8번의 수술을 거쳤다고 합니다. 희귀병의 나이가 어리니 수술 결과를 장담 못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술이 잘못되어서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마지막 수술이 성공을 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은 많은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희귀병의 나이가 어리니 수술 결과를 장담 못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수술이 잘못되어서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김지영의 과거 병력 때문에 탤런트 김지영이 죽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지영은 2018년 개봉하는 영화에도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건강을 회복한 김지영은 2015년 MBC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에 출연해 체력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아픔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